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God of blessing,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I w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You will be blesse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I will curse those who curse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God of mercy, 사랑의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서 쓰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od of mission, 선교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All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선교의 사명을 말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자기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선교의 사명을 쳐버리게 되자 그 촛대를 옮겨, 이방으로 옮겨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할지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촛대를 옮기면 어디로 옮길까? 제가 중국교회 지난 6월에도 가서 세 분에게 안수를 주고 왔는데 중국에는 세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 이 삼자교회도 상당히 복음전교회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자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기도처가 있어요. 세 번째가 가정교 혹은 지하교회가 있는데 요새는 가정교 지하교회도 정부가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 두어서 건물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교회 이름 다 써붙이고 있는 교회도 꽤 있어요. 두 개, 세 개 제가 보고 왔어요. 세 종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중국 교회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지금 8천 혹은 1억 이상 교인을 갖고 있는데 이 중국교회로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중국교회 가면서 느껴요. 물론 아직도 중국교회에 취약성이 많이 있지만 중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이민교회가 정말 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적에 옮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존 스타트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선교에 대한 맨데이트, 명령과 또 선교에 대한 메소드, 방법론과 또 선교에 대한 좋은 마대를 이미 성경이 다 계시하고 있다는, 보여주고 있다는, 그 가장 좋은 선교의 마대를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의 선교의 마대. 오늘 70인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그 선교의 마대를 우리에게 보여줘. 선교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주체인데, 성령의 주체인데 결국 70인을 파송하잖아요. 각척 각말로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선교의 비전을 갈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가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가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첫째로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가기를 원해요. 왜? 리더가 중요해요. 이 공동체를 리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세상의 웃음거리, 조소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에 보면요, 공격 대상 1호 이유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와 선교사야. 목사와 선교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없고 선교가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리스트에도 제일 제의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와 선교사야.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십몇 년 전에 피지 근처에서 고래가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그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의료학자들이 모여서 왜 죽었을까 하고 연구를 했어요. 6개월 했는데 답이 안. 근데 결론은 어떻게 냈느냐? 이 고래는 공동체 생활한대. 제가 TV에서도 봤더니 고래 새끼 한 마리가 막 상처가 나니까 많은 고래들이 막 슬퍼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돌봐주더라고요.
사람처럼 공동체 생활한대. 근데 리더가 죽으니까 많은 고래떼들이 상심을 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떼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리더가 죽으면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목사와 선교사를 늘 공격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동역을 통해서. 요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씩 두 사람 팀으로 내보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네트워크 하잖아요. 삼일차 하나님이 동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네트워크를 안 해서 되겠어요? 이 네트워크를 잘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효율적으로 잘 일어나요. 이거 잘못하면 인적자, 물질적 은사를 많이 2중, 3중 투자해서 많이 낭비하죠. 우리 한국교회 약점이 뭐냐? 이 네트워크 동력이 잘 안 돼요. 선교제 가보면 선교사끼리도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그런 일을. 제가 언젠가 한번 선교사가 쓴 간증문을 봤더니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그 동력자와 싸워가지고 3개월 이야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지면. 근데 이렇게 가는데 들판에서 두 다리가 없는 불구자하고 장애자하고 두 팔이 없는 장애자가 서로 협력해서 농사를 짓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야, 저렇게 장애자들로 협력해서 농사를 짓는데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가 내가 같은 동역자와 말도 안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플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와서 그 동역자와 화해하고 사역을 하게 됐다.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잘해야 돼. 우리 한국 분들이 한 분 한 분 똑똑한데 이 동력이 좀 약해요. 동력이 약해.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 기도하는 두 사람은 개척교회 하는데 세 사람은 또 갈라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2년 반 전에 LA 경찰국 LPD가 그 개를 훈련해서 이제 마약도 찾아내고 뭐 다 하잖아요. 개가 아주 그 훈련된 개는 아주 탁월하잖아요. 근데 진돗개가 너무나 탁월하니까 진돗개를 뭐 열 몇 마리를 데리다가 훈련시켰어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근데 한 몇 개월 훈련하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 한 마리 한 마리 굉장히 탁월한데 팀워크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팀워크를 시키면 남의 개를 자꾸 제압하고 물어뜯고 자기가 막 왕초노를 하려고 그러. 그래서 도저히 이 진돗개는 안 된다고 포기했어. 한국 사람처럼 이 팀워크를 잘못해서 포기를 당했어. 여러분, 그 기러기가 이 V자로 늘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날아갈 적에 그 바람 강풍에 한 35% 격감시킨대. 서로 이렇게 방을 해주고. 그리고 리더가 자꾸 바뀌어요. 그럴 때 멀리 오래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만 패하지만 둘이면 넉등 이긴다고 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4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통역을 해요. 우리 한 목사님과 오늘 저녁에도 많이 이야기를 할까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 네트워크를 잘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IQ가 높아야 큰 일을 한다 했어요. 성공한다 그랬어요. 또 40, 50년 동안 EQ가 높아야, 감성지수가 높아야 결혼생활도 잘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한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NQ가 높아야, 네트워크 쿼션트가 높아야 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 독불장무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협력의 시대예요. 네트워크 시대예요. 그래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사람들 통해서 선교 비전이 실현돼요. 남아공에 가면 투투라는 주교가 있죠. 그분은 8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영국 성공의 신부로 주교로 헌신하게 됐느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분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어린 시절에 흑인이, 흑인 아이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남아공은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저쪽에서 백인이 오면 무조건 흑인들은 땅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시하고 그 백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나간 후 일어서서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 부자가 저쪽에서 백인 청년이 오니까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고 이제 그분이 다 지나가길 기다리려고 막 하는데 오던 그 백인 청년이 먼저 무릎을 꿇고 자기들에게 경의를 표시해요.
충격 중에 충격. 난생 처음 보는 일. 그래서 그분이 지나간 후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저 백인 청년이 누구냐고. 아버지가 설명해요. 저 백인 청년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영국에서 온 영국 성공의 신부란다. 그때 큰 정말 감동을 받고 또 마음에 다짐해요. 나도 커서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겠다 각인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약속대로 신부가 되고 추교가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타고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볼트모어에 가면은 그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아주 문제아가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한 아주 문제아. 근데 한 교사가 그를 사랑해줘요. 관심을 기울여주잖아요. 너는 남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이 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야구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베이비 루스가 되잖아요. 엄청난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복음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관심이 이렇게 바꿔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네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보덴이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 이분은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190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시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 아버지가 세상 구경을 좀 하라고 세계 일주를 시켜줘요. 그 당시 세계 일주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1904년에 세계를 돌아보니까 참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부잣집 아들로 커가지고 몰랐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 야, 내가 앞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저 사람들 섬겨주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돌아와서 예일대학교에 가요. 예일대학교에 가서 대학에서 전도의 바람과 성경공부의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막 그가 하는 전도운동 성경공부에 몇백 명 몇천 명 막 몰려들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아버지 재산을 유산받아서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허 목사님과 제가 공부한 프린스턴 신학교에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모스름 선교를 위해서 떠나요. 근데 애굽에 가서 선교 한 번도 못하고 죽어버려 병들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 불행한 사람이다.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죽다니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렇게 그를 비웃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쓰던 성경책이 나왔는데 성경책에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No reserves.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서성교사님이요. No retreat. 세 번째는 No regret.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 세 마디가 엄청난 영적 도전을 줘요. 우리 예일대학생, 프린스턴 대학생, 많은 대학생들에게 선교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는 선교 하나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젊은이들이 선교에 도전과 헌신을 갖고 막 세계로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많은 유산이 그런 선교의 기금을 쓰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도 선교를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의 죽음이 엄청난 선교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케냐 마사오족을 선교한 그 안찬호 선교사 기억하시죠? 아시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참 체격이 건장해. 근데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졸업하고 자퇴해. 자퇴해가지고 군대를 먼저 갔는지 광산에 먼저 갔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생활 7년 해요. 그리고 강원도 광산에 가서 일해요. 그게 체격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감신을 졸업해. 그리고 한 번 단기 선교에 아프리카 갔는데 아 선교 도전을 받아. 그래서 91년도에 배낭 하나 딱 짊어지고 케냐로 가요. 버스 타고 막 가는데 너무 오줌이 매러운 거야.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버스를 세워달라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막 바디랭게지로 막 해가지고 겨우 섰어. 서가지고 뒤에 가서 볼일 다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속이 후련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더니 운전기사 칼한 줄 알고 떠나가버렸어. 거기서 마사오족의 성교가 시작돼요. 마사오족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서 7시간을 걸어가요. 산중으로 마사오족의 본거지로. 근데 이분이 이상들은 위험하대.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더 들어가지 못하겠다 끌어나가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맞서오 그 젊은이들이 창을 가지고 자기를 포위해요. 그래서 막 맞서오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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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막 찌르는 흉내를 내서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느낌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노 했어요. 노노. 아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시 뭐 수근수근 또 회의하듯이 뭘 하더니 막 자기한테 춤을 뱉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나는지 자기도 막 같이 춤을 뱉어버렸어. 아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가보니까 추장의 셋째 부인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자기를 접대하려고. 물론 함부로 밤 잤지만 아무 일은 없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첫 번째 막 질문한 거는 우리 이 마을에 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겠느냐 했는. 그 예스 예스 한 거야. 근데 두 번째로는 너 너무 힘들다고 이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노노 한 거야. 왜 합격한 거야. 그리고 춤을 뱉은 것은 이제 완전한 자기의 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하나의 세레모니, 세레모니. 그게 세 가지, 이거 저는 모르고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30년간 거기 있으면서 엄청난 일 하죠. 추장 중에 대추장까지 임명받.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마사이족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아이들이, 벌거벗고 사전 아이들이 그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케냐 사회에 막 주류사회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30몇 개를 했는데 큰 교회는 6,000명에 7,000명 모입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옷 입은 사람 옷 뺏기보다 옷 벗은 사람 옷 입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한 7,000명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보면 안 봐야 할 게 자꾸 보이니까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덜렁덜렁 보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반스라도 입고 드리자. 막 설교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예배당 앞에 반스 이렇게 재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다 반스를 입고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끝나자마자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참고 반스 벗어 던지고 막 긁어벗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정말 옷 벗은 사람 옷 입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옷 입고 예배도 질서정연하게 드리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나이로비 대학까지 가서 정말 주류사회 진출하면서 그 마사이족의 기적이 일어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제2차 선교여행 때 사도바울이 원래는 1차 선교여행 때 같은 소아시아 지방을 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가로막 들어와 내려갔다가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막 손을 들면서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역사를 바꿔놔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것 같죠. 힘이 있어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기도란 책에 보면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prayer in Christian life.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말.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도 When I pray, constant happens. In other words, miracle happens.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No prayer, no power란 말 있잖아요. 기도 없으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역사를 만들어가요.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 한국 선교를 좀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올전이가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리더들이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좀 우리 선교를 그래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선교를 보면은 삼두마차에 의해서 이끌려왔다. 삼두마차. 첫째로는 선무가. 선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람들이 오히려 선교를 이끌어왔다. 두 번째는 선전가. 선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오히려 선교를 막 주장해왔다는. 세 번째는 선동가. 선교를 말하자면 운동으로, 무먼트로 한 사람들이 해서 왔다. 뭐 100% 동의는 가지 않을 몰라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선교를 몇 가지로 진단하고 평가해 볼 때 첫째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기초가 아직도 약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왕창 선교 무너질 수 그렇게 거품이 아직도 많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선교 훈련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봐요. 왜냐면 저도 이디오피아로 선교사로 갈 적에 선교 훈련 제대로 못 받고 선교도가 뭔지도 모르고 막 떠났어요. 지금은 많은 선교 훈련도 생기고 선교를 훈련을 많이 시키지만 그래도 아직도 선교 훈련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한국 선교 신학이 아직도 잘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남미 칠레에서 저희 교단에서 선교대회를 했어요. 저도 한강에 했지만은 남미에는 선교 신학자가 많아요. 남미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특강을 했어요. 그분이 쓴 책을 홍인식 박사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통전적 선교라는 책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분이 특강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남미에서 중남미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들에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고 막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그게 아니에요. 서구 선교사들이 간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서구 선교사처럼 남미에 와서 사실은 실패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Center for World Mission의 총재였던 윈터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서구 선교가 왜 실패했는가, 물론 성공한 것도 많지만은 실패한 면도 있는데 왜 실패했는가 12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12가지 지적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선교지에 가서 목사는 길렀는데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세상을 이끌어갈 평신도 크리스찬 리더를 키우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 보면은 한국의 크리스찬 대학을 세워서 평신도 지도자도 많이 키워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선교는 오히려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령한 목회자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회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지도자 정치가, 경제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키워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동안 엄청나게 성장하고 한국사회에 기여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왜? 지나친 기복주의 신앙, 지나친 이원론적 신앙구조, 많은 대형교회 비리, 또 크리스찬 지도자의 스캔들.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사회 나가면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있고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 기업이 있는데 기업인들이 있는데 큰 영향력을 못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데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약하고 훈련이 좀 약하고 선교 신학적이 약하고 네 번째가 아까 말한 네트워크, 팀워크가 잘 안 돼. 선교사 간의 팀워크, 교단과 교단, 또 파송교회와 또 피송교 간의 그런.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인적, 자원, 그걸 많이 이중, 삼중을 투자하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성교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만 더 지적한다고 하면은 한국 선교에 모금을 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고 또 선교비를 지출하는 그것이 아직도 합리화하고 투명성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분도 꽤 많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아직도 이 재정관리 합리화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것을 우리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40분까지 다 끝내야 하니까요. 우리 선교지에서 좀 더 창의적인 접근과 선교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참 우리 그 UFO가 잘하잖아요. 자비랑 선교. 참 멋있는데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듯이 그렇게 선교하기가 어려워서 좀 더 창의적인 접근과 창의적인 선교를 해야 하는데 교육 선교도 좋은 마들이 하나예요. 우리 볼리비아에서 정선교사는 빈손으로 가가지고 대학까지 세워가지고 그날의 지도자를 다 키우잖아요. 뭐 법대, 의대 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 나라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잖아요. 영향력을. 그래서 그 나라를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교육선교 이것도 굉장히 지금은 돈을 받으면서 하니까 돈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 남은 돈을 계속 그 교육을 시설을 확장해 가잖아요. 또 퀄리티는 교육을 해 가잖아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 as mission. 역시 전문인 선교의 마델인데 그 비즈니스에서 미션도 좋은 마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죠. 누가 한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함께 특별히 동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선교에 창의적인 접근, 창의적인 선교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 열방을 보면 기도성이니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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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방을 품는 제6차 기도성회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안디옥교회에서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게 하시고 미국의 역선교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과 또 북한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버지 우리 김내래 리더십을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이 김내래를 통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많은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우리 이 시간 모인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